제가 이렇게 뒷베란다 식둥이들 소개한다 그러고 제일 중요한 아이들을 소개를 안 했네요. VIP 자리. 콩란 저번에 좀 시들시들 해가지고 동그랑 콩이 좀 쪼글쪼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주고 좀 흙을 보충해 줬거든요. 흙이 이렇게 파여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조금 동글동글 자구들이 잘 자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전히 제일 키우기 쉬운 러브체인도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름 되니까는 팅팅하지는 않더라고요. 물은 한번 줬어요. 너무 겉흙이 말라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그다음에 요것도 제가 분양한, 제가 이 정말 잘 키운 것 중에 하나가 요거거든요. 이거 보면은 워터코인인데 저명관수 계속하고 있고요. 워터코인을 너무 잘 키우다 보니 욕심이 생겨가지고 분양을 한번 머리를 써본다는 게 분양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조그마한 것들은 다 죽고 얘네들만 살아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얘는 오색마삭줄. 햇볕을 봐야 색깔이 예뻐진다 그래가지고 창가 쪽에 놓고 있고요. 얘도 물론 해를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창가 쪽.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하얗게 너무 예뻐요. 황금 존마삭줄. 얘도 햇볕 봐야 된다. 바람 너무 시원하게 불고 있네요. 어제는 비가 하루 종일 와 내리더니. 그다음에 보이시죠? 너무도 잘 키운, 잘 자라고 있는. 나좀 덥네요. 그다음에 얘도 제가 세포투나 죽인 꼬야도 굉장히 이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 조금씩 보이시는 여기 거미도 보이, 1층이라 이렇게 거미도 보여요. 저희 집은. 저는 지금 마음을 비우고 있답니다. 초파리 요만큼씩 잡히고 있고요. 여기도 두 마리 보이시죠? 그다음에 얘는 지금 이제는 휴면기에 조금 있으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물 멈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시들기를 구근을 이제는 캐내고 다시 겨울에 꽃을 보려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들기 냅두고 있는 시플라멘입니다. 이렇게 딱 장마 쳐놓으니까 이렇게 바로 시드네요. 참 신기해요. 그다음에 이제 감 잡은 스킨 잡은 또 분양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야 감 잡은 아이비입니다. 아이비도 제가 몇 포트 죽였는데, 여기 중간에 또 있었고, 굉장히 길었는데, 얘네들 처음에 되게 말랐었어요. 그러니까 말라서 죽이고, 가습으로 죽이고 해가지고, 분갈이도 다시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거는 다 썩어가지고 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감 잡았어요. 이제 지금 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비도 물을 굉장히 박하게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1층이라서 아마 습해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거실 등인데요. 지금 선풍기 바람 쐬어주고 있고요. 오늘 어제부터 이제 비가 와가지고 습하거든요. 장마철이라.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번갈아 가면서 저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원래는 항상 이렇게 분무를 해주는데 지금 너무 습해가지고 일단은 그냥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안 해주고 있고요. 보스통고사리가 장마철이라 그런지 집이 습해서 굉장히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막고야나도 굉장히 적응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타타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포근이 좋은 것 같아요. 메달리온도 되게 뭐 아직 며칠 안 됐지만 잘 자라고 있고요. 이게 보이시죠? 또 새잎 나오네요. 지금 발견했네요. 아단순이. 아단순이도 되게 잘 자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꽃 많이 피었죠. 지기도 지었지만 이거 장미베고니아 두 번째 꽃입니다. 지금 베고니아는 정말 잎도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역시 호프설레 엄청 잘 자라고 있죠. 그다음에 얘는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싱고니움, 벨벳 싱고니움인데 새잎 나고 있죠. 요거는 원래 갖고 있었던 거라 뭐 제가 뭐잘 키웠다는 말못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분양한 여기서 뚝 잘라가지고 번식한 글로리아 페페, 불방울 페페죠. 정말 매력 있어요, 얘. 얘는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정말 튼튼해요, 튼튼해. 튼튼해 보이고, 얘도 물 굉장히 박하게 줘야 되고요.
토분으로 저번에 이산 하라도 엄청 잘 자라고 있고요. 얘도 지금 새잎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엊그저께 분갈이한 쿠페아,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실비실한 아이인데 괜찮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아몬드 페페 맞나? 아닌가? 저는 아몬드 페페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아, 줄리아 페페. 또 떨어졌네요. 줄리아 페페가 아마 아몬드 페페이지 않을까 싶은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고민하셨다? 얘도 물을 굉장히 박하게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집에 비실이 레드스타, 얘도 온지 꽤 돼가지고 개고생 중입니다. 아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막 분갈이도 해주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하여튼 뭐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잘 자라고 있는 싱고니아, 얘네들도 지금 이렇게 장마철이라 바람 쐬어주고 있고요. 얘는 오늘의 집에서 되게 저 10,000원 주고 샀어요.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좀 시끄러운 감은 있지만. 핑크 싱고니움. 뭐 얘네들 여기서만 있는 거 아니고요. 얘는 돌아가면서 저 베란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엄청 자랐죠? 역시 형광 스킨답서스. 스킨답서스는 진짜 최강입니다. 싱고니움도 되게 튼실하게, 예뻐요. 그 다음에 우리 집의 최장수, 그리고 튼튼한 아이. 개운죽, 치중 막 잡고 그냥 걱정했던 아펠란드라, 크루시아, 얘도 그냥 쭉 잘라가지고 했더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얘는 뭐 물꽂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심어줬거든요. 그 다음에 아레카야자, 그 다음에 이사벨라 페페, 얘인 것 같아요. 얘 뿌리팔이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딱 심어주자마자 저녁에 보니까 두 마리가 있더라고요. 요래서 이렇게 얘는 또 안 보이잖아요. 확실히 뿌리파리들은 좀 요 주변에서 논대요. 그래가지고 요 안에 뿌리파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아유, 그냥 좀 마음 비웠습니다. 몇 마리 정도는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물 줄 때 그냥 좀 뿌려줘야죠. 그 다음에 제가 감 잡았다 그랬죠. 얘도 왔다 갔다 해주고 있고요. 아이비, 3이슬 엄청 잘 자라요. 얘네들은 제가 키운 거 아니고요. 그냥 뭐 튼튼한 아이들이 와가지고 적응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오로라, 레옹이 갖고 다니던 아이입니다. 이렇게 우리 집 식물들, 누리방에 조금 더 있는데 걔네들은 뭐 거의 선인장 수트키랑 그런 종류라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